오늘 현장 한계동 8층 총 24세대로 되어 있어요. 지상과 지하의 자주식 주차장 100% 소파홀 5m, 폭 4m 이렇게 넉넉한 것이 서울 근처에서 오랜만에 보시죠. 아, 이런 욕조 있는 욕실 너무 갖고 싶다. CCTV가 우리 집 안전을 지켜주고 있고요. 총 13인승 엘리베이터 타고 저와 함께 보러 가시죠. 축구할 때 남아 TV, 축구할 때 남아 TV, 축구할 때 남아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지금부터 실내 보여드릴게요. 먼저 전실 한번 쭉 보여주세요. 오, 전실 넓은데 이거? 넓죠 넓죠. 아, 신발 정리 안 했네. 아, 미안합니다. 자, 성인 네다섯 분이 같이 서서 신발 갈아신을 정도로는 충분히 다고요. 옆에 보시면 칸이 넓게 넓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전신 거울 되어 있어서 세 칸짜리 신발 수납장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띄움 시공 되어 있고 조명까지 들어 있어서 어둡지 않고 잘 찾으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나가실 때 이용하실 수 있게 일괄 소등부터 또 이쪽에 잘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난임유리가 들어가 있는 삼면동 중문도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와, 여기 진짜 실내 보시면 개방감 정말 짱짱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2번 방, 욕실, 안방, 3번 방, 주방, 거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2번 방부터 들어가 볼게요. 2번 방입니다. 2번 방인데 맞아? 2번 방? 2번 방 같지 않죠? 이거 안방인데? 저 처음에 여기가 안방인 줄 알았어요. 와. 근데 화장실이 없길래 여기가 안방이 아닌가 보다 그냥 했어요. 근데 크기만 보고는 확실히 여기가 안방이라고 착각할 만합니다. 여기 사이즈가요 3.6, 3.5 정도 나와요. 4평이 약간 안 되는 거네? 그쵸. 한 면이 3.6이에요. 이건 그냥 안방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킹 사이즈 침대, 패밀리 침대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렇게 침대를 놓고도 화장대랑 장롱까지 놓을 수 있는 공간 나오는 큰 2번 방이에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큰 창이 있는데 지금 거기 하얗게 찍히지 않아요? 여기 바닥이 채광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보면 아시겠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채광이 너무 좋아서요. 여기는 채광 맛집. 이렇게 2번 방 보여드렸고요. 2번 방 앞쪽에 메인 욕실 있습니다.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짜자자자자자잔. 어이, 뭐야. 욕조 있다. 네, 욕조 있습니다. 와. 정말. 여기서 포인트는 이 욕조죠. 그럼 끝난 거죠? 화장실 끝난 거죠. 여기는 한 분이 앉으셔서 쭉 뽑고 편안하게 반신욕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손잡이까지 달려있는 욕조가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샤워 수전 일체형으로 선반형으로 이쪽에 되어 있어요. 세면대, 선반, 거울이 달려있는 넓은 슬라이딩 수납장도 잘 시공되어 있고 이쪽에 양변기까지 있을 것 다 있는 드넓은 메인 욕실입니다. 네, 이렇게 메인 욕실 나왔고요. 살짝 주방을 지나서 이쪽에 있는 안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안방입니다. 아, 네. 안방도 괜찮다. 네. 이쪽이 3.64, 이쪽이 3.1 정도 나옵니다. 양쪽이 다 3m가 넘기 때문에 넉넉하고요. 여기에 퀸 사이즈, 킹 사이즈 침대 넣으실 수 있고 화장대도 앞쪽에 충분히 배치할 공간 나오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문이 있죠. 이거 뭐예요? 이거는 대피 공간이에요. 아파트니까 대피 공간 꼭 마련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문이 있고 이쪽이 앞쪽이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 쪽에도 문이 달려있어서 대피하실 공간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 공간은 살짝 창고처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쪽에 다용도실 있어요. 다용도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안방에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도 꽤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지금 실외기가 여기에 있는데 수전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세탁기를 놔야 한다 하시면 이거를 살짝 이쪽으로 옮겨서 다시 설치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죠. 수전 가까운 쪽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위로 쌓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층고가 높기 때문에 저 위에 빨래 건조대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거. 있죠, 있죠. 그거 설치하시면 여기서 빨래하고 빨래도 바로 널어서 말리시고 건조기를 돌릴 수 없는 옷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시기에도 층고가 높아서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용도실 보여드렸고요. 이쪽에는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안방 욕실인데요. 이쪽에 샤워기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거울 되어 있고 요 밑에
세면대에 아기자기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문 닫으면 이쪽에는 한 분이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죠. 나오죠. 그리고 이쪽에 양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양변기 위에 이렇게 멋스럽게 두 단의 수납장도 예쁘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볼일을 보신다거나 문 닫고 샤워를 하신다거나 한 분이 이용하시는 데에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안방 욕실입니다. 이렇게 안방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이쪽에 있는 3번방 보여드릴게요. 3번방입니다. 네, 3번방도 명칭만 3번방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사실 여기도 참 크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안방과 비슷해요. 3.6m, 3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방, 2번방, 3번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지 않아요. 부모님과 자녀분들께서 서로 싸울 일이 없죠. 네 방이 크네, 내 방이 크네 하실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여기를 친구분들이나 형제자매분들이 쉐어하우스처럼 같이 돈을 모아서 독립을 하신다면 진짜 싸울 일이 없는 그런 집인 거죠. 그렇게도 요즘 많이 사시잖아요. 여기도 역시 퀸사이즈, 킹사이즈 침대 충분히 들어가고요. 장롱 넣고 화장대나 책상 넣을 수 있는 공간 충분합니다. 앞쪽에 이렇게 크게 창이 나 있어서 체감과 환기에 도움을 줄 거고요. 네, 이렇게 3번방까지 보여드렸고요. 짜잔, 이 앞쪽이 전부 주방? 주방입니다. 와, 씨. 3번방과 이 안방, 이 앞에가 전부 주방인 거예요. 아, 맞아요. 이렇게 네. 제가 뒤로 가면 네. 와, 주방이 진짜 넓은 거예요. 진짜 넓은 주방이에요. 제가 이거 한번 재볼게요. 네. 이 주방 넓다고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방금 이제 여기를 이렇게 재봤거든요. 네. 몇 미터 나올 것 같으세요? 5미터 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네. 아, 왜 그래, 세수씨. 딱 5미터가 나오네요. 와. 그리고 이렇게 이쪽은 기업자 주방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수납장을 한번 봐주세요. 밑에 하부장이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오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LG. 생선 같은 거 구우실 때, 그리고 약간 요즘에 고기 남자 이런 유튜브 보시면 오븐을 이용한 고기 요리 진짜 맛있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여기서 하시면 되세요. 조리대 공간도 이렇게 넓고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쪽에는 전자레인지 넣으시면 되겠죠. 위에 수납장, 상부장도 수납장 빼곡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도 넓고 깊은 싱크볼, 코브라 수정, 식기건조대, 그리고 식기건조대 앞에 꽤 넉넉한 사이즈의 주방 환기창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코너에 조리대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소형 주방가전 다 늘어놓고 사시면 편리하시겠죠. 여기에 상구 인덕션 되어 있고요. 또 약간의 조리대 공간까지 해서, 아, 이거 안 보여드렸네요. 네, 제가 여기서 계속 멈춰 있어요. 그렇죠. 이거 마음에 들어 하시죠 또. 네. 여기도 역시 굉장히 큰 주방 후드가 달려 있어요. 후드가 이렇게 큰데 주방 환기차까지 있기 때문에 주방 환기는 진짜 걱정 없는 현장이죠. 그리고 이쪽을 지나서 이쪽이 냉장고 자리인데요. 아, 이거는 아까 글씨 보셨죠? 요거는 딥비입니다. 요 공간은 냉장고 자리고요. 여기에 양문형 냉장고와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는 냉장고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요 총폭이 5m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백곰 팀장님 좋아하시는 식탁등 여기 네, 있고요. 여기 식탁등이 중앙에 있다는 건 그만큼 주방이 넓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현장의 자신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탁등 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6인용 식탁도 충분히 들어간다라는 그쵸. 생각이 드네요. 넉넉한 사이즈의 식탁 놓으시고요. 여기서 손님 초대도 하시고 가족분들끼리 저녁마다 오손도손 행복한 시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거실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거실인데요, 여러분. 그냥 보시기에도 굉장히 넓죠. 그냥 넓어요. 그냥 넓어요. 내 편 넓을 것 네. 같은데. 게다가 여기 지금 햇빛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바닥에? 그렇죠. 채광 맛집. 굉장히 좋고 바닥은 대리석 무늬에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어서 럭셔리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폴리싱 타일이 청소도 굉장히 쉬워요. 아트 같은 경우는 마블 모양의 약간 베이지 톤으로 좀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잘 시공을 해놨어요. 여기에 70인치, 100인치 TV 충분히 걸 수 있는 사이즈 나오고요. 이쪽 슈퍼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끝에서부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주방 수납장 끝까지가 그렇죠. 여기까지죠. 슈퍼홀인데요. 이 슈퍼홀 길이가 5m 정도 됩니다.
저쪽에 냉장고 놓으셔도 되는데 이쪽에도 냉장고를 놓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방에 가로로 아일랜드 식탁 하나 새로 해놓으셔도 여기 4m 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양념 냉장고 두 대를 놔도 네. 소파의 공간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요. 5인용, 6인용 소파 놓고 안마 의자까지 놔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이 소파홀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게 없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현장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이 현장은 부천시 고광동에 있는 아파트 등기 현장이에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 양천구와 자차 10분 정도의 거리로 모든 생활 편의 시설이 서울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도보 10분 내에 초, 중, 고등학교가 있어서 학군도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원종IC, 신월IC와 가까워서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고요. 향후 인근에 원종 홍대선 원종역과 고광역이 개통이 되면 지가 상승까지 기대되는 아주 좋은 입지 조건입니다. 이 현장은 3룸 4억 후반부터 5억 초반에 착한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눈여겨봐주시고 진짜 괜찮다 싶으시면 빨리 연락 주셔야 되세요. 이 현장에 정확한 분양가와 실입주 궁금하시면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하마TV로 연락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마TV의 빅마마 팀장이었고요. 저 빅마마가 소개하는 집 얼마나 좋게요.